자, 이번 시간에는 3M, 사내 창업 제도로 포스트잇을 만들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그 3M이라는 회사는 뭐 너무나 유명한 회사고요. 또 포스트잇이라는 제품도 워낙 그 히트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 회사라든가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, 자, 이러한 그 3M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어떻게 포스트잇이라는 이런 그 히트 상품을 내놨는지, 그 제품 개발 과정에 사내 창업 제도라는 그 독특한 그 기업 내부의 제도가 있었습니다. 이러한 부분이 역사적 비즈니스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3M이라는 회사는요, 자, 미네소타 마이닝 이 매니팩처링, 그래서 M이 세 개 있다고 해서 줄여서 이제 3M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. 자, 1902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.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고요. 자, 사무용품, 의료용품,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친숙한 게 사무용품이죠. 그다음에 차량 관리 제품, 보안 제품 등, 자, 제품 종류만 해도 6만 5천여 가지.